오늘도 엄청 덥습니다.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. 지난주에 이제 논문 계획서를 대충 만들어가지고 목차도 정하고 뭐 참고문도 결정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했고 뭐 스터디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해보기도 했어요.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뭐 저 자신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팍 꺾여가지고 지난주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. 일단 그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과연 유학이 그냥 전학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미 다른 철학, 서양 철학도 있잖아요. 뭐 굳이 그 구별하는 게 이상하게 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서양 전통의 철학, 뭐 서양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비해서 굳이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,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심지어 같은 의미가 있는 그 말이 이러잖아요.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반이론이라는 사람은 그냥 다양한 설명을 내는 것이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다양한 설명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제 연구 계획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동양 철학만의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현상을 설명해내는 것이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 없어 하던 와중에 어머니가 뭔가 또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뭔가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이제 내 어머니도 뭐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뭘 불평하나 그냥 그런 어떤 부끄러움 혹은 또 때로는 모멸감이 들기도 하잖아요. 나에게 모멸감이 든다거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런 숨고 싶은 생각들을 그냥 편견해도 남의 나를 뭐 뭔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들도 이겨내고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지난주에 비행기 추락하는 이야기 그 설명, 비행기 추락에 대한 어떻게 추락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좀 와서 느끼는 감사합니다. 이제 비행기 추락하는 과정에서도 살아남는 기장은 끝까지 기술을 즐길 기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일단 한 번 끝까지 해보려고요. 그리고 이게 1번만 좀 넘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뭔가 끝내지 못하는 습성을 이제는 좀 끊어내고 싶어요.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과정을 끝냈다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냥 해보려고요.